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바텀에서의 하이퍼 선수 그리고 바론스 노틸의 압박이 좀 대단했었는데요. 자, 이번 경기는 이제 파이법이 있어야 됩니다, 브리온. 그래서 결국 이제 정글 미드가 합류하면서 바텀 다이브를 상대가 성공시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서체로 계속 얻어맞는 장면만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방지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미 약간 질병 손에 받고 미드에서 미드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대 교전도 사실 글쎄요. 그리고 역갱각 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랩터 선수가 생각을 하고 지금 한박 선수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리요 그 그립. 그러면 적군 자 딜러 주면서 그 그립 그대로 기절 걸어주고 자 랩터 매기 랩터 매기 갔는데요. 결과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다른 쪽에서의 변수를 좀 만들 필요가 네. 있는데 자 퍼펙트 오래 뛰기 직전 이것도 뻔해요. 아 그리고 정글 미드 싸움에서 이렇게 진짜 아 호되게 이게 기우고가 이 비게이브의 갱을 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라이브 그렇죠, 이거 봐주는 것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이브까지 혹시? 자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한번 해본다. 나름 사실 이게 잭스 체력도 어느 정도 있고 이게 반격을 네, 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살짝 꺼내긴 아우. 했는데 이러면 꺼내긴 했어요. 꺼내긴 했어요. 그래서 음파, 이번에 나르가 나르가 와! 와 잡을 오. 아, 데려가긴 했는데 이거 잭스 순간 이동 있어서 손에 아 그렇죠. 이제 고지심은 아. 와요. 네. 이게 또 투자된 게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드래곤 뺏기고 리신은 망했고 나르 1킬 먹긴 했습니다만 네. 잭스도 1킬 먹었고 그러니까 탑에서 나름 비게이브를 좀 밀어넣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긴 있다라는 얘기도 채팅에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그렇죠. 나한테 잭스 구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잭스 입장에서 계속 얻어맞는 그림이 나온 게 아니라 킬을 먹었고 지금 CS 풀상을 보면 라인을 오히려 또 밀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비에고가 뒤를 봐주는 듯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정글 동선을 겹치고 있고요. 슈트라가 지금 만화가 약간 아이보리! 방어! 베이스티 이걸 또 터트려 버립니다. 아 이것도 여우 역갱 너무 와 더블킬 이걸 룰루 오게 했는데 룰루가 와서 뭐 하긴 하고 있는데 이게 킬을 가지고 있는 룰루킬 이거 맞나요? 룰루킬이 이게 참 아, 룰루 그리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레이를 비에고와 노틸러스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잭스가 아까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집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심파자가 좀 늦게 뜨는 느낌은 분명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또 맞으면 그냥 네. 바로 허리 꺾입니다. 심파자 가는 챔피언들 특징이 심파자 나오면 그냥 전성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네. 자, 그래서 이제 나왔고 다시 한번 미드 압박 중이고 다음 세 번째 용 1분 3초 남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드에서의 대치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KT인데요. KT는 지금 상대에게 그러니까 미드 쪽에 뭉쳐서 수비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케이티가 의도한 플레이예요 지금. 네. 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끌고 가고 있고 상대방 다섯 명 몰아넣으면서 자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전령도 한번 쳐보려고 어,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상대는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페이스티가 아, 뺏어서 이거 어, 사이언스 공격이 들어가고 아니었어요? 나르가 벌써 끝났어요. 나르가 나르가 거리 유지를 순간 조금 잘못했는데 그걸 또 귀신같이 어. 물론 여전히 사이드 운영에 강점을 가진 챔피언이라고 보면 무리가 있고 한번 공략당하기 시작하면 2대스, 3대스가 쉽게 쌓이는 챔피언인 건 맞지만 선수들의 숙련도나 이제 강한 타이밍을 활용하는 네. 오. 자 여기서 랩터 킥 좋았고 자 전면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 끌리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시대가 만만치 않아서 그렇죠. 이게 자 그래도 메가나르 일본 직전인데 아, 이거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랩터 보자 한방은 일단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자 그래서 여기서 잡아냈고 적군화에 잘 들어. 네. 이 프림은 생존! 자 여기서 부패 사슬! 들어가면 사슬 결립니다! 제리가 멀어요! 제리가 멀어요! 아, 아 이러면 아니 잡아줬어요! 아, 말씀하신 대로 제리가 멀어요! 그래 제리가 오기로 왔습니다! 아! 적군화에! 적군화에! 이거 빼야 돼요! 다 죽여내 지금 왜? 아 다 죽여내 절묘 들어 그리고 폭발 들어 이러면 계속 들어가 진짜 페이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칩캔! KT! KT! 이거 지금 KT 론스터! 진짜 잘 싸웁니다! 아니! 케이티 진짜 와 지금이에요. 네. 어떤 선수가 나오는데 아, 왜 나타나죠? 페이스티를 좀
잘해가겠다 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실패했군요. 너무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화공룡 지형 솔방울 이용해서 네. 뭐라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허무한 죽음이 됐고요. 피지컬이 안 좋으면 솔로 랩고 1등은 못 찍겠죠. 자, 대단한 모습 보여주면서 미드까지 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리온 몰아칩니다. 일단 자, 북패 사스까지 맞춰주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웨이라도 잡았고 포스가. 자, 잭스 지금 잭스는 이거 잡을 수 있나요? 나를처럼 들어가요. 그러니까 잭스가 반격 돌리면서 들어가는데 포스가 진짜 보세요. 노태는 웃으면서 죽었어요. 이거 한 방. 와, 한 방 때릴 것 다 했고 여기도 갑니다. 와, KT 트리플 킬까지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또 다시 에이스입니다. 트리플 더블. 야, 트리플 더블. 이것이 바로 KT. 페이스티. KT. 717 매자이. 이야. 매자이 샀어요 지금. 만죽는다 이 얘기예요. 지속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DPM 천에 지금 뚫었다고 이미?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페이스티. 잡아보자. 자, 자, 매자이. 매자이를 사? 매자이를 사? 그렇죠. 이것도 기분 나쁘네. 매자이를 사? 아, 데려갔어요. 자, 그럼 달달한 천원을 가져갔습니다만. 미드에 지금 구멍이 뻥뻥 뚫리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일단. 네. 그래, 미드. 자, 다시 한번 또 미드에서 탭 뒤이어주고 있는데. 17대 5예요. 그렇죠. 아까부터 그냥 계속 불리한 김에 싸움이나 하자 이렇게 모이는 건데. 네. 오, 봐요. KT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죠. 가는 동안에 팔이 좀 짧습니다. 자, 먼저 많이 맞아요. 저 이렇게. 아, 여기서. 나는! 나는 그래도 웨이 보냈고, 하지만 본인이 위기 속박! 아하! 터졌어요. 터졌습니다. 이러면 4대 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대 5인데. 아니, 이게. 아, 한 방을 잡았습니다. 잡긴 잡았어요. 잡긴 잡았어요. 좀 신냈어요. 그렇죠. 막 변신하면서. KT 선수들 앞으로 지금 들어갈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페이스를! 아, 근데 마술은 또 죽였어요. 멋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진짜 악마 같다. 그렇죠. 신드라, 진짜 이게 살아있는 악마구나. 이게 보통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나 그 보스를 잡을 때 보스가 자폭하면서 또 데려가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있고. 그리고. 하이. 시속, 시속. 아우! 더블 킬. 잭스가 혹시 질까봐 온 것 같은데. 네. 하이비 얘기하겠죠. 안 와도 됐는데. 어, 그렇죠. 충분한데. 그렇죠. 자, 너희 근데, 것도 우리 거고 네. 우리 건 원래 우리 거였다. 자, 모든 것도 쟁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기 포지션은 상대가 바론 칠 때 유효한 포지션이거든요. 네. 어? 일단 차서 점프? 때리면서 여기서 터전까지 연계가 됐어.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런데. 어, 근데 싸움 괜찮은데? 자, 이거.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또 3대 4구도 이긴 한데 잭스가 왔을 때 느낌 좀 달라서 그렇죠. 그리고 하이프 있잖아요. 하이프 엄청 봐야 돼요. 하이프 대장군 네. 있습니다. 근데 불이온 여기서 만족할 수 있나요? 만족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막 들어오는데요? 잭스가 뛰었어요. 잭스가 뛰었어요. 이러면 변신 변신 잘 들어. 딜이 됐어요. 잭스가 왜 안 죽어? 잭스 공격이 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퍼펙트 플레이죠. 이게 바루스가 지금 뒤잡고 옵니다. 도망가요. 길목 찾는 게 퍼펙트! 살려주세요! 잭스가 또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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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자, 비에고 더블킬 이렇게 킬 가져가면서 신났습니다. 한방. 와, 저 방망이 귀신이에요. 못 잡아요. 아니 지금 페이스티 잡으면 하이비 문제고, 하이비 뭐 없으면은 퍼펙트가 문제고 지금. 아니 운전수가 몇 명입니까? 케이력이 뛰어난 챔피언들이 다 잘 커서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포커싱 당하면 다른 챔피언이 미쳐 날뛰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네로. 여기서 경기 25분경에 끝낼 준비하고 있는 KT인데요. 역시 KT! 자, 이거 어떻게 보시면 안 됩니까? 진짜 체급이. 자, 사이버스 나오자마자 부패 사슴 묶이면서 체급, 체급의 KT. 그렇죠. 자, 숨 쉴 수도 없게 때려주고 있는 KT인데요. 이렇게 2세트 연속 가져가는 KT입니다! GG! 넥서스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뭐 기회오면 그대로 끝내버리고요. 네. 말씀하셨던 잘 크면 모두 다 1대 다수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캐리력. 누가 주인공인지 헷갈릴 만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여러 가지 면에서 KT의 이번 경기력 너무나도 훌륭했었는데요. 네. 이러니까 1, 2등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 주지? 아직까지 적지 네. 않으셨군요. 저는 원래 별로 안 했는데. 어, 그래요? 네. 저 페이스티의 신드라라고 생각했는데. 예, 했는데. 3연속 데스가 있긴 있었어요. 예, 죽긴 죽어서 네. 잭스를 줘야 되나. 자, 고민 중.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요. 우리 누클리어 해설의 결과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네. 너무 그냥 페이스티 선수의 신드라가 눈에 좀 띄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제 네. 그냥 공개하시는 옛날에는 약간 좀 아, 이게 조금 애매할 때는 약간 비공개하는데. 아니, 예,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이후에 보태트는 물론, 네.
와! GTM이 지금 신드라가 아니 2, 3 넘었어요. 미친 건가요? 아니 그 3대 쓰랬는데도 3만 딜이에요. 아니 딜량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25분에. 와. 이야 페이스티 진짜 크레이지 신드라. 크레이지 페이스티. 크레이지 데미지 딜트. 왜냐면 그 말씀하신 게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싸우기 전에 교전전에 있고 게임을 박살내버리니까 크레이지 데미지 아니에요 이거. 신드라가 사실 아까 김동준 해설님이 신드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약점이 좀 있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신드라가 초반에 좀 너프 먹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 너프가 상관없어 이렇게 막 라인전을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거 초반에 너프 먹은 신드라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상대 미드 정글로 손도 못 쓰게 만들어주면서요. 그냥 타워 안에서 그냥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아! 라는 것처럼 밀어붙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데미 차이가 좀 압도적이었었고 제리가 날뛰는 그런 상황 뭐 번개방출! 막 나오면서 캐리가까지 이어졌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오늘의 KT 상대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POG 선정이 됐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POG는 페이스티입니다. 단독 POG. 와, 아, 진짜 700점 나왔다 하면 POG. 뭐 맨날 POG예요. 최근에 롤 관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미드가 차이를 벌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맞아요. 근데 페이스티는 그냥 쫙쫙 미드에서 벌려냈습니다. 네. 그렇죠. 벌려서 막 찢어버립니다. 맞습니다. 네. 본인 책도 찢잖아요. 그 정도로 모든 면에서 여유가 철저히 넘치는데. 맞습니다. 오늘 보면 하이프도 막 방금 데스 없이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페이스티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정을 해버려요. 대단합니다. 와, 그래서 같은 팀이 뭐 하이, 뭐 한박, 뭐 웨이, 아, 탑에서도 방금 솔직히 약간 좀 바꾸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나 POG 받을만하지 않아 이런 얘기 충분히 할 법했는데 맞습니다. 예. 페이스티의 그런 임팩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후에 상대하게 될 다른 팀들 진짜 KT 보면서 강하다라고 네.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뭐 선수가 나와도 강해요. 첼체미 네. 인정 이러면서 막 나오고 말씀하셨던 네. 누가 나와도 어떻게 교체가 되더라도 팀의 색깔을 잃지 않고 강한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야 이래서 코칭 스태프분들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